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이 카메라들을 전부 다 4K 24프레임으로 촬영해갖고 누가 가장 오래 가는지, 촬영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액션 5 프로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5 프로는 4K 24프레임 락스테디의 울트라 와이드 화각, 제일 넓은 화각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인스타 360 엑스퍼는 8K 24프레임으로 촬영하겠습니다. 화각은 대화프고요. 오즈모 포켓3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스 프로도 4K 24프레임 안정화 높음으로 울트라 화각으로 해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예외 제품들, 인스타 360 GO3S 이 제품도 오래 촬영한다는 기준 하에, 어서오세요, 대화프 화각으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액션2, 정말 반가운 제품이죠. 제가 굉장히 애용하던 제품인데 인스타 360 GO3S가 나오면서 사실상 잘 안 쓰게 된 제품이긴 합니다. 4K 24프레임으로 내려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품들의 촬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은 자동 꺼짐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에이스 프로만 좀 늦게 꺼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4K 24프레임 대전 오늘 출전한 선수는 액션 5 프로, 인스타 360 엑스포, 4K3, 에이스 프로, 인스타 360 GO3S, 오즈모 액션 2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전부 다 살아있어요. 35분이 됐습니다. 전부 다 살아있어요. 같은 경우는, 어휴, 배터리가 절반이 안 썼어. 4K3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얼마 안 썼고,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쓰긴 했는데, 얘는 화면이 계속 켜져 있어요. 인스타 360 GO3S도 34분 녹화됐는데, 배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2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도 배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보조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지만 뭐 오래 찍을 때는 이렇게 찍는 게 정상이니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31분 뒤에 오겠습니다. 1시간이 됐고 61분이 되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거의 50% 이상 남아있고요. 인스타 360 엑스포 같은 경우는, 아이고 세상에 넘어지겠다. 조만간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3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남아있고요. 굉장히 오래가네요.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이 계속 켜져 있어서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한데 배터리가 절반 이하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GO3S 같은 경우는 요 몸체에 있는 배터리는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알맹이에 있는 배터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충전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다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얼마 안 달았습니다. 인스타 360 엑스포 가셨습니다. 녹화 중단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가셨습니다. 오우, 엄청 뜨거워요. 얘네들은 아직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78분 됐고요. 90분이 되었고요. 1시간 반이 됐죠. 지금 만 에이스 프로가 갔습니다. 눌러보면은 배터리가 약 5% 정도 남아가지고 꺼졌습니다. 인스타 360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고 나서 꺼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배터리를 남겨두네요. 어서오세요. DJI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절반 정도 배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거의 3시간은 갈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그리고 나머지를 볼게요. 4K3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강좌,
14360 고스리 S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래 있는 몸통에서 아직도 배터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액션2. 어? 액션2 갔나? 액션2 가셨습니다. 언제 가셨대요? 눌러볼게요.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습니다. 확실하게 세월의 장사거죠. 예전에는 이 정도 촬영만 돼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괴물들이 된 거지 3년 전만 해도 1시간 이상 4K 촬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3파전이 남았습니다. 3파전. 맛있겠네요. 한 가지 위해서는 자꾸 사실 매립은 너무 비싸서 매번 높은 건 아니지만 좀 더 끝날 있고 결과 끝날 있고. 지금 뭐고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어갖고 1시간 33분. 네,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여기. 포켓은 갔습니다. 153분 얼마나 있었던 거야. 120분이 2시간이잖아요. 2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켜보면은 아직 19%가 남아있어요. 얼마나 더 갈지 걱정입니다. 화면을 들고 놨습니다. 현재 18% 남아있어요. 8시 43분이네요. 배터리 없음이 떴고요. 근데 배터리 없다고 표시되는 게 너무 이쁘긴 하다는 게. 배터리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4K 24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 인싸 360X4가 가장 짧은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8K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액션5 프로 같은 경우는 3시간 5분이라는 시간을 녹화했습니다. 1080p로 하면 4시간까지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